안녕하세요. 집산나 내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 있는 신축 포룸세대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포룸세대부터 3룸, 대왕 테라스까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다양하게 세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한계동으로 8층 총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주차장까지 세대당 100% 주차 자주식 주차로 가능하시고요. 현재 여기가 새롭게 단장했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와봤습니다. 분양팀부터 새롭게 리뉴얼돼서 재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원촌역에서 도보 10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삼아 걸어 다니시면 충분히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근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학군 등 다 도보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방부터 거실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넓은 세대 원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집산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상하부장으로 총 8칸 대형 사이즈의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밑에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일괄 소등 등 들어가 있고요. 중문 한번 보실게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넓은 거실 보이죠? 여기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무려 4,100이나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큰 거실이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 소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 위에 쪽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 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창이 크게 놔져 있어요. 오늘이 좀 비가 오는 날이어서 채광 확인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앞쪽에 건물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도로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강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요. 낮 시간대에 날 좋은 날에는 채광이 정말 좋은 집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살짝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11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1자 형태로 잘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상하부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옆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으로 창이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공간도 깔끔하게 잘 짜여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자리는 이 옆쪽으로 배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다용도실 안쪽으로 냉장고 넣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콘센트랑 이쪽으로 수전 있고요. 이쪽으로 냉장고 넣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다용도실도 이렇게 크기가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여기 팬트리장 짜가지고 팬트리 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 게 참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12자 이상 나오는 방 사이즈 공간이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방, 큰 방 원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샤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너무 잘 빠졌어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포룸 세대이고 방이 다 잘 빠졌어요.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로 다 널찍널찍하게 빠져서 이렇게 큰 방 원하시는 분들, 포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방은 다용도실하고 같이 있는 방이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실게요.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왼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공간도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오른쪽 철문은
실외기랑 보일러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철문 닫아놓으면 소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사이즈 좋아요.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 공간 그 밑에 쪽으로 젠다의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넉넉히 잘 빠진 메인 욕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정말 사이즈가 큼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부터 방 각각이 다 사이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방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위치도 상당히 좋고 자녀분 키우시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집선나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찾아뵐게요.